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우리 학생 단호블리 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려주셨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바로 개강 딱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학생 다이어트 플랜 같이 한번 짜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는 사실 단호에도 대학생이신 인턴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방학 동안에 나태해진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너무 살이 많이 쪘거나 이런 경우에 개강 전에 운동은 진짜 전혀 안 하고 초절식을 하거나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방학 끝무렵 개강을 앞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많은 대학생분들이 다이어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장에 확 빼야 된다, 내지는 위를 처음에 확 줄여놔야 나중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 좀 수월하다, 개강 이후에도 계속 다이어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현혹이 많이 되셔서 처음에 굉장히 극단적인 초절식을 감행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내가 살 너무 많이 쪘다, 내 생활 패턴이 완전 무너지고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이거를 좀 바로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30일 남겨두고 할 수 있는 개강 전 다이어트 플랜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D-30 방학 다이어트 플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3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명확한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노트나 다이어리를 쓰고 계신다면 8월달 목표를 한 줄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30일간의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잡는 것보단 현실적으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그걸 진짜 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몇 키로를 감량하기, 허리 둘레를 몇 센치 감량하기, 이런 수치적인 목표도 물론 좋아요. 근데 이런 수치적인 목표를 쓸 때는 너무 무리한 목표를 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조금 더 추천하고 싶은 목표는 내가 내 신체나 컨디션에 대해서 느끼는 상태, 그런 좋은 상태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개강을 하고 나면 이제 가을인데 내가 입고 싶었던 가을 옷들이 있다면 그런 옷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목표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방학이라고 해서 너무 늘어졌다, 생활 패턴을 많이 잃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무리한 운동 계획이나 식단 계획을 짜는 것보단 진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작은 계획 짜고 그걸 제대로 실천해 가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남은 30일간의 운동 계획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운동은 D-30부터는 일단 단호TV에 있는 3분 스쿼트 챌린지를 먼저 해보세요. 하루에 3분, 10일 동안 하는 거니까 다 합쳐봤자 30분, 진짜 짧죠? 딱 요만큼만 하세요. 더 하지도 덜 하지도 말고. 그 다음 D-20부터는 환골탈태 챌린지 1 있죠, 오리지널 버전을 10일 동안 한 번씩만 해주세요. 이것도 10분 내외 짧은 운동이기 때문에 다 한다고 해봤자 10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루 이틀 동안에 할 양을 10일 동안 나눠서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흘을 남겨두고는 환골탈태 챌린지 2 버전 2를 한번 해보세요. 저랑 베니코치님이랑 같이 했던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아마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20일 동안 아예 운동을 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체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는 아마 해보실만 할 거예요. 단호언니 운동량이 너무 적어서 제가 개강 전에 살을 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물론 더 빡센 운동 계획을 30일 동안 바짝 반복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본 대학생분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인데, 한 부류는 방학 내내 아무것도 안 했다라거나 친구들 만나서 술 자주 먹고 많이 놀러 다니면서 운동하는 습관이 완전 없어졌다,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방학 동안에 여러 학원 준비, 여러 대외활동 준비 이런 거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거나, 그래서 너무 놀았거나 너무 바빴거나 어쨌든 둘 다 운동할 시간이나 운동할 의지가 많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이렇게 미미하게 운동을 하는 거라도 분명히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시시한 목표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시키지 않은 다른 운동 영상들도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운동을 10일 간격으로 바꿔서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사실 단기간에 어떤 핏의 변화를 주려는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운동보다는 식단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이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또 기숙사생 분들이시라면 또 한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식단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이제 저희 대학생 인턴 분들한테 주로 어디서 음식을 많이 사 먹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편의점 아니면은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 아니면 친구들이랑 만나서 외식 이렇게 세 가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학생 분들이 편의점이나 올리브영에 가면 일단 건강한 식품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자. 내지는 그냥 무조건 칼로리 낮은 거 먹자. 이렇게 음식을 고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잘 찾아보면 영양 성분이 괜찮은 것들이 많거든요. 단호 제품을 포함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편의점이나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원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조합을 해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탄수화물은 요즘 아이스 고구마 되게 입점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맛빵 또 오트밀 오트밀 한 컵으로 해서 그냥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나온 것들은 자취생 분들한테도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나나 또 사과 바나나 사과는 좋은 탄수화물 원일 뿐만 아니라 좋은 식이섬유 원이기도 하죠. 단호박 옥수수도 요즘 팔고요. 야채 들어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에는 두유 근데 대신에 무첨가 크래미도 괜찮아요. 나트륨은 좀 있긴 한데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좀 건강한 식품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유도 단백질 있고 아몬드 우유 계란 메추리알 단백질 이렇게 많다니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견과류 대신에 견과류도 염분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냥 견과류 100%인 거 골라주시고 그 두유랑 우유도 스트링치즈도 괜찮아요. 계란도 지방이니까 포함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 초콜릿도 70%를 넘어서 노슈가 카카오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카카오는 좋은 지방이니까 카카오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식으로 가지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없는데 가끔 편의점에서도 샐러드, 미니 샐러드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럭스토어로 가볼까요? 올영에는 단호 제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저도 요즘에 지나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많이 사먹거든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브라솔 우리의 브라솔이 있죠. 그 다음에 단호바는 좋은 탄수화물 원이기도 하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는데 저는 주로 출출할 때 간식용도로 많이 써요. 단백질은 신콩두유, 달콩두유 꺼내먹콩 그 다음에 선식 그 다음에 닭가슴살칡 인절미과자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까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방 단호바도 좋은 지방이고요. 아! 이거는 식이섬유에 감귤 말래미, 금젤리, 귀리보이,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쓰진 않았는데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탄산 음료 못 끊으시는 분들은 탄산수로 한번 대체를 해보세요. 스파클링 피치 같은 경우는 당류는 안 들어갔는데 그 복숭아의 달달하고 상큼한 맛이 되게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탄산수 계속 끼고 다니면서 공복감이나 가짜 허기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내가 아침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탄수화물 한 가지 채소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먹을 수 있으면 식이섬유 그리고 점심까지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지방 한 가지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점심 먹는다 점심은 탄수화물 베이스에 힘을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지방 식이섬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너무 많다 여기는 이렇게 생략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녁은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좀 부족하다 내가 아침 점심 너무 부실하게 먹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탄수화물을 소량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맛밤이랑 샐러드랑 견과류 한 팩을 먹고 점심때는 단호박이랑 우유
계란, 저녁 때는 닭가슴살 한 가지 먹고 현미떡볶이, 탄수화물에 식이섬유, 귀리고기 뭐 이런 식으로 식단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식단을 짜도 매일매일 편의점 드럭스토어 음식으로만 먹는 게 구하기는 쉽지만 들리기도 하고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방학 때 친구들 만나서 외식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하실 텐데 이럴 때 기억하실 거는 외식하러 가실 때는 계란 두 알 먼저 먹고 가서 음식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주로 이제 친구들이랑 뭐 먹을 때 철판에 같이 나눠 먹는 음식이라든지 피자라든지 내가 얼마나 먹는지 가늠이 좀 안 되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럴 때 꼭 반드시 내가 먹을 만큼을 내 앞접시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덜어놓고 딱 그만큼만 먹는 연습을 내 습관으로 한번 들여보세요. 그리고 술을 드실 때는 술보다 두 배에 해당하는 물을 술 마신 다음에 같이 드세요. 그러면은 사실 배가 불러서 과식을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대학생분들 중에서 칼로리 숫자만 보고 음식을 고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은 되게 높은데 저칼로리라서 이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산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할 때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같은 영양소는 되게 부족한데 그냥 칼로리가 낮다는 이유로 그걸 꾸준히 드셔서 영양은 사실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점 특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찰한 패턴은 보통 1, 2교시가 없는 날에는 늦잠을 자고 11시, 12시쯤부터 수업을 듣고 그 중간중간에는 건강한 밥을 챙겨 먹거나 이럴 시간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막 몰아서 이제 수업을 듣고 아니면 공강 때 친구들이랑 떡볶이라든지 짜장면 같은 배달 음식을 학교에서 시켜 먹고 저녁에 수업 다 끝나고 나서 굉장히 허기진 상태로 폭식을 하게 되거나 술자리에 가서 이제 과식을 하게 되는 패턴들을 계속 반복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0일간의 다이어트 플랜은 단순히 딱 30일 바짝 운동하고 살 빼고 개강 여신되자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앞으로 개강 이후에도 계속 나의 카오스 같은 삶은 이어질 텐데 이때 어떻게 나의 스케줄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먹는 것, 운동하는 시간, 나의 생활을 내가 리드를 할 것이냐 이걸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눴던 식단 계획, 운동 계획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요. 한번 이걸로 시작을 하면서 개강 이후까지 계속 발전시켜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댓글에 언니 기숙사생들을 위한 또는 뭐 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식단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되게 많이 있어와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학생 신분을 벗어난 지가 아주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최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대학생분들의 생활 패턴을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댓글에다가 각자 여러분들의 개강 이후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어떤 숫자, 목표 체중이라든지 허리 둘레, 허벅지 둘레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에 플러스해서 내가 되고 싶은 상태, 나의 컨디션과 관련된 목표도 하나 꼭 추가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목표 너무 궁금하니까요. 댓글로 꼭 달아주시고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